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최민희 가방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제가 몇 번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국감 중엔 도저히 네, 안 나올 되시죠. 수가 없었어요. 어, 네. 최민희 의원님하고 우리가 저 뭐 종편에서 만나서 네. 2대2로 한번 네. 붙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네. 자, 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 육성의 녹취록을 공개했거든요. 이 네. 파문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저는 일단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평론가들의 평론을 제가 쭉 보는데요. 네. 그 이 부부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상식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다 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 녹취록이 이제 폭로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할 그렇지.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상식의 선의 해결은 없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요즘 국감 끝나고 네. 시간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우리 당 의원들이 국감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쭉 봐요. 아. 근데 초선 의원들이 발군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뭐 임미애, 김영환, 서미화, 뭐 백승아, 뭐 게다가 재선의 뭐 이소영 의원 뭐 등등 막 그러니까 진짜 지난 공천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잘했구나. 아. 그래서 뿌듯하다. 그거 하나랑 다른 하나는 네.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거의 다 찾아봐요. 아. 그런데 네.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거.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요. 첫째는 아 기본적으로 왕과 왕비 체제인데 왕비가 왕을 지배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만 나머지가 이해가 된다.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허은아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디올백 때문에 억울하다 한 시간 동안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과 왕비가 내가 그런 것 좀 받으면 어때? 갖다 주는 걸 안 받니?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상식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의 심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일단 첫째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대충 잡아봐도 네. 첫째는 대통령이 공관위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내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네. 그다음에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특히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 해서 우리가 누굴 떠올리냐. 박근혜가 정윤회 문건 터지자. 오래전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딱 그거 떠오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네. 그 이분들의 지금 상태는 일단 조중동이 있다. 보수 언론이 있다. 종편이 우리를 봐준다. 사실 지금 약간 태세 전환 중인데 그것도 안 읽는 거죠. 아. 예, 안 읽고 일단 막강한 우군. 예, 막강한 우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큰 내 수족 검찰이 있다. 니네가 백날 떠들어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3억 벌었다. 뭐 이걸 검찰이 보고서를 내도 그거 다 아니다. 그런 적 없어. 잘못된 보고서야 이런단 말이죠. 네네. 왜냐 지금 충성하는 검찰이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고 기소 안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박근혜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것은 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 거. 네. 근데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네. 요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다. 이미 무너졌다. 네.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때 사실상 뭐 검찰이 움직였죠. 맞아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박근혜가 네. 지금 추앙고 인맥을 군대 장악하고 있고 네. 어떻게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네. 검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경찰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하고는 정치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탄핵이 그렇게 단순한 경로로 가기가 어렵고 네. 또 지금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 한편으로 대통령 주변에 뭐 국가안보실장, 뭐 국방부 장관은 전쟁 절대 안 한다. 우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두가 네.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뭐 이렇게 시위를 하면 이걸 빌미로 전쟁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한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매우 매우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보다 정부가 빠르시겠지만 정부 부처 일부에서는
준전시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공공연하게 나온대요, 지금. 아, 그렇죠. 공무원들은 이제 촉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지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짓이든 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않, 절대로. 윤석열 하나만, 아이고, 윤석열, 그래. 아, 그래. 힘드니까. 그건, 이 사람, 그럴 수, 김건희가 절대로 그러지 않지, 김건희. 그럼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두 번째. 그, 민주당이 두 개를 폭로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육성을 대화하는 사람이 이제 녹취한 네. 녹취록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저는 명태균 실측 제보가 아닌가 싶은데 네. 명태균과 김영선이 대화한 녹취록. 그 내용을 보면 와 오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꼼짝을 못하고 예, 예, 그리고 이게 대통령 뜻이니까 너 국회 부의장 나오지 마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또 김영선 씨는 끝까지 찍잘 붙더라고. 그게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고 싶어서 결국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영선이 22대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은 게 그 장면으로 끝난 거구나. 아, 나오지 말랬는데. 하지 말랬는데 부의장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 녹취록이 더 충격을 줬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모든 판의 기획자는 누구일 것이냐. 기획자. 누구예요? 저는 최은순 씨.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라는 명태균의 배경 설명. 여기서도 또 하나의 거짓말이 나오죠. 명태균 카톡 속에 오빠가 무식하고 무식해서 저래 뭐 이런 얘기가 그 김건희 친오빠라고 얘기했잖아요. 명태균도. 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동시에 밝혀진 거예요. 오빠는 윤석열이다.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될 수 있고.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 목적이 뭐냐. 김건희의 목적을 얘기할 때 저는 최은순 씨를 빼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은순의 목적은 뭐냐? 돈이다. 네. 그래서 요와 관련하여 양평고속도로 이소영 의원 이번에 국감에서 폭로한 네. 거. 네. 우리가 맹지라고 봤던 그 최은순 씨 땅, 그리고 김건희 씨 고 처가의 땅, 그러니까 윤석열 처가의 땅이 보상받는 토지다. 이걸 이소영 의원이 400배인가 뭐. 네. 네. 예, 400만 원인가. 그러니까. 네. 돈을 빼놓고는 이 상황은 설명할 수가 없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냐. 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네.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돈이냐. 이거는 뭐 반사이익일지 모르나 돈을 쫓아가고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코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올라온 길인데. 맞죠. 김건희로서는. 저는 이제 최근에 장희빈이나 장옥정이나 이런 사람들 행로를 이렇게 보면 다 섞은. 네, 거기다가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여론의 흐름과 지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올라온 이 자리에서 그러면 공익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거 절대 없다. 전혀 없다. 네, 결국은 전혀. 다 돈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시선. 김영선이도 한산 김씨잖아요. 그죠? 김건희. 김건희도 한상 김씨. 네, 그래서 최은순이가 한상 김씨 종친회를 관리하고 그 네. 선거에 활용했다는 얘기는 정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는 여당 중진 의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네, 왜 김영선이냐. 그게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지만 네. 처음에 시작은 그 한상 김씨가 되게 흔한 성이 아니래요. 귀한 성인데 그 성씨를 찾아서 친해졌다. 요거는 네. 제가 보기에 그냥 정설로. 양평에 집성촌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성씨 때문에 김영선을 챙겼다. 김건희가. 김건희.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당 중진 의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그거라고 직접 먼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은순이가. 그렇지. 최은순이가 김건희를 키우고 김건희를 훈련시키고 조련시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저희 동네에 네. 제가 저기 마석이 저희 지역구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화도수 동호평평내. 거기 화도가 마석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그 옛날에 거기서 네. 호텔을 했잖아요. 조그마한 예. 최은순 씨가. 예. 그때 김명신 씨가 거기서 호텔 카운터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같이 고스톱 쳤던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 그러면서 못 알아봤다 얼굴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 다음에 최은순 씨가 수완이 좋아서 그때도 최은순 씨가 어디에 땅을 샀다.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국가 국책 사업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우린 그런 체질이 아니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다른 게 한두 개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성이 담겨 있는 거. 아, 예. 그거는 그런데 녹취록은 양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녹취록의 출처가 한 명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뭐 네. 기사가 기사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네. 아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제가 오프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네. 취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창원산단 국책사업 예. 그거를 진행할 때 이제 김영선은 국회의원이니까 예. 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명태균이 배석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 김영선 5선 국회의원을 주무르면서 네. 지휘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계획도 같이 세우고 이렇게 했다. 이거를 제 오프에서 증언을 받았고 그분이 저에게 이거를 자기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빠갖고 못 챙겨서 어디선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근데 요거는 그 네.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요게 살짝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공무원까지 그래요? 배석한 자리에 명태균이 있어 살짝 나왔어요. 취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의 범죄 행위라 그래야 되죠. 네. 공천 개입 문제가 있고요. 아 일단, 일단. 그 얘기 정리를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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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첫째는 저는 명태균은 관심이 없고 예. 지금 검찰은 명태균을 사기 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기란 뭐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 그래서 시의원 등장하고 그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아, 예. 검찰은 사기로 몰아가서 명태균만 잡아놓고 대통령 부부도 속았다. 혹은 이용당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네, 하여튼간에.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행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공천에 네. 개입했다. 예. 예. 그리고 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당무에 개입했다. 김영선의 당무 결과까지도 개입했다. 그러면 요거는 그 위력에 의한 외압에 의한 정당 업무 방해입니다. 이거는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작된 여론, 조사를 활용해서 네. 공천에 개입했다. 네. 이렇게 되면 위계에 의한 정당의 경선 업무 방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정권이다 보니 얘기할 때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를 엄청 따지잖아요. 맞아요. 수사하면 다 불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수사를 안 하겠다는 안 한다. 검찰 지고 있다. 이 자신감인데 그게 깨어지는 지점에 이 정권은 붕괴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김건희 여사가 국가 창원산단 이런 거에 관여했다. 만약에 직접 관여했다. 이거 국정농단이죠. 남편을 통해서 관여했다. 그러면 이건 이 전부 다 대통령 문제거든요. 이게 다 대통령 문제. 왜냐하면 김건희가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성격상. 왜냐면 진중권하고 뭐 50분 뭐 1시간 통화하고 뭐 허은아하고 그 정도 통화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통화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 아닌가. 정말.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직접 전화도 했을 거고 네. 대통령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최순실이죠. 백배 최순실. 백배 최순실. 네, 그래서 이거 국정농단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게 네. 법적으로는 딱 떨어지는 문제인데 네. 이제 검경 수사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네. 대통령 녹취록 폭로하고 나서 갑자기 명태균이 압색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바로 들어갔더라고. 그것도 신기해. 예,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판사들도 일부는 그 같은 그룹에 속한 분들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색영장 이렇게 쉽게 내주나요? 신진우 부장 쉽게 내죠. 신진우 부장 판사 같은 사람이 많겠지 뭐. 근데 안 그런 분도 꽤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예 하여튼간에.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5번이요. 네 5번. 예. 네. 이게 중요하죠. 네 5번. 이거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게시판에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즉각 사태가 압도적이고. 그럼요. 그 다음에 탄핵. 네. 그다음에 임기 2년 기회는 관심이 없죠. 그건 별로. 제가 이제 요건 말씀드릴게요. 네.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 상황에만 몰려가면 민주당은 안 된다. 지금일수록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방위는 네. KBS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제 네. 사장.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지가 여러 개인데 네. 지금 명태균만 한다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위는 양평 고속도로 팔아. 교육위는 왜 숙명여대 총장은 될 때는 김건희 논문 빨리 그거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그래놓고 안 하냐. 맞아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허위 논문이었다. 네. 이게 만약에 숙대위에서 발표된다면 중요한 김건희의 그동안에 저들이 방어했던 진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각자 지금 명태균을 몰려가지 말고 각 상임위가 할 일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네. 첫 번째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이성적 부부가 네.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간신들이 저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 뭘 해야 되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행보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방 돌고 뭐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원내대표 그와 함께 민주당에는 박지원, 정동영 등 미국통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미국 조야와 빨리 연결하고 소통하면서 맞아. 예, 지금 이건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의 부패 비리 의혹 문제가 터지는 거라는 거 분명히 메시지를 줘야 되고 네. 민주당은 한미 관계를 정말 우방 중에 핵심 우방이라고 본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안심을 줘야 돼요. 이게 정치권의 역할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지금은 정치가 대의제 민주주의로 뽑혀서 자기들끼리 있는 국회가 민심을 가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2년 임기 단축 개헌 이거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지금 이 결과는 대한민국의 역량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주의해야 될 것은 2016년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 다수지만 123석 야당이었어요. 네, 그랬죠. 123석으로 아 의원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판단을 대중이 하고 우리가 엎어야 돼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1석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개혁신당을 믿고 안 믿고 이준석이 어떻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핀트가 잘못된 거다. 네. 그게 지금 핵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핵심이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간신배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네. 국회가 좀 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상황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다 그럼 벌써 국민들이 막 거리로 나오셨을 거예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 한 포인트 검찰 정권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요겁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압도적 다수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요. 높고.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정도 몰아주면 민주당이 한번 해봐라. 잘 처리해봐. 그래서 제가 민주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 첫 번째. 시위를 해도 이게 있어야 시민들이 꺼리낌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계엄령을 유발하고 예를 들면 전쟁의 빌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안 나가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상임위가 미친 듯이 이래라 상임위에서. 명태균 그런다고 명태균 하지 마라. 상임위에서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두 개의 조건은 충족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직접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내일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동료하고 오늘 11시에 비상시 국회의를 그런다 저희가 하더라고요. 예, 그런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요 녹취록이 폭로됐다고 해서 네. 갑자기 민주당이 기존에 밟은 단계를 다 포기하고 우리 2년 단축 개헌할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니다 이거지. 예. 특검 관철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 상설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이거 이제 우원식 의장이 결단해야 돼요. 이거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하겠다. 이 집단이 합의하겠습니까? 이 지경에서 국회의장이 해야죠. 네, 이거는 의장님 결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방송 장악 국조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안 해주고 있습니까? 네. 여야 합의하라는데 합의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시네. 그래? 아, 그건 또 지금까지 뭐 상황에서는 국회가 유지는 돼야 되니까요. 이 판을 의장님도 다 읽고 계세요. 그렇겠죠. 예. 아. 그런데 이게 상황 바뀌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또 누구를 비난하고 의장을 비난해서 겁박하자, 저 반대합니다. 예. 그런 분 아니세요. 네. 개혁적이며 이 정권이 퇴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한 분이세요. 표현은 안 하지. 표현할 수 없는 위치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국감하고 다르죠. 다르죠.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최혜병 국정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다 거부권에 막혔을 때 네. 그때 국정조사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들이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됩니까? 그건 다른. 그거는 구속력이 더 세요. 왜 더 세냐? 요 관련한 판결들을 쭉 보면 네. 국정조사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이나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세요. 다르게 봅니다, 법원이.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면 그건 상임위 차원의 권위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의결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국회의 권위가 다 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의장님은 이제 국정조사 열어주실 때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민주당은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해라. 그냥 하면 된다, 우리는. 예, 그리고 그 민심,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정치 문법에 민심을 가두면 안 된다. 지금 어떤 국민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임기 단축 2년 개헌하자 이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시민들은 그냥 빨리 끌어내려. 그렇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맞아요. 예, 이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예,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어? 그래서 요 민심을 먼 후일,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당이 바뀌었을 때 그쪽에서 나올 아니죠, 그건. 그렇지. 그걸 왜 민주당에서 냅니까? 걔네들이 이제 협상안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하죠. 그리고 2016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도 책임 총리 김병준. 뭐 그런 이거에 민주당 나왔어. 내에서도 동의 세력이 있었죠. 반대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거국중립 내각을 맞아요.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죠. 이것도 아웃했잖아요. 이건 다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다 아웃돼요. 이게 혁명이 피를 불리지 않고 촛불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혁명적 요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민주당. 지금은 의원님 그 16년보다 더 심하죠. 더 심하죠. 분노 열기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가. 그건 민주당이 잘하도록 야당들이 우리가 다수 189석이면 해볼만 하지 않아? 그렇지. 해봐.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기 네, 더 때문에 거기서 더 여론들이 모아지고 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저는 지금 이제 보수 세력. 이제 인정 안 하는데 저는 늘 진보의 주류예요. 누가 인정하건 말건. 아니,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늘 진보의 주류고 대학교 2학년 때 아, 나는 기득권에 서지 않고 민중편에 서겠다.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아, 이 판이 어떻게 가야 되지? 혼자 고민하고 그거 안 되면 방송 나가서 떠들고 안 되면 당대표한테 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분열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보수인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겠지. 있겠죠. 그러면 그 보수의 이런 그룹, 참보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참보수들이 낼 만한 게 2년 개헌입니다. 그렇지.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참보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참칭보수들. 참칭보수. 이거 누가 썼더라? 어째 참 잘 만들어서 참칭보수. 이게 보수의 가치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국가 안보에 확실하고 그다음에 품격 있게 하고 공익보단 그 사익보단 공익을 내세우고 가족을 중시하고 전쟁 일으키겠다고 생각하는 보수가 보수입니까? 내 가족이 피폐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참칭 보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36개 오리발 내민다. 예, 증거가 나오면 폄훼한다. 바이든 날리면처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검찰을 동원해서 겁박한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한다. 명태균을. 명태균을 사기꾼으로 몬다. 의제 전환을 한다. 최근에 또 하나는 야당 정치인들을 파렴치범으로 몬다. 이게 이재명 대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기 그 보수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걸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게 전략이죠, 하나의. 네. 최근에 네. 윤관석 의원의 그 판결이 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윤관석 의원 가지고 막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안 통했죠? 네. 현역 의원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또? 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을 이 시험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네. 이게 다 국면 전환용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의원한테 네가 먼저 또 당신이 먼저 나가서 얘기해라. 나를 국면 전환용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게 네. 사실이라면 전면전으로 먼저 싸우라. 체포 동의안 오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수법. 예, 하다 하다 안 되면 그야말로 북한과 그 이명박 때 그 맞죠. 그 총 쏴달라고 총풍 사건. 그거 거의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만 안 했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 믿지 않아요. 저 안 믿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보수 패널들이 저한테 늘 물어요.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남침이에요. 저 역사학과 나왔어요. 스탈린 비밀문서 해제됐어요. 바보 같은 스탈린과 바보 같은 김일성이 오판에서 150만 명 이상의 우리 백성들이 살상된 사건이에요.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래서 김일성은 전범이다.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범이죠. 네. 전범이죠. 전범이죠. 예, 네, 그리고 김정은까지도, 아, 김정일까지도 사실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범이죠. 네. 김정은은 그때 이제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건 묻기 힘들지만 전범의 후예죠. 네, 그렇죠.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요새 쓸데없이 긴장을 막 높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행위다. 좀 이 국정농단의 시기에 좀 북한이 자중자애고 가만히 있길 기대합니다. 자, 과방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네, 그죠? 네, 네. 어, 우리 위원장님 활약하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과방위에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국식국제한 게 많았어요. 네, 네. 어? 거기서 저는 그 MBC 장악제도인 것인 거. 이것도 네. 청문회 계속 하시면서 밝혀낸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어. 이진숙 청문회와 방송장악 청문회를 통하여 저희가 그 특히 그 이사 뽑는 과정의 깨알 같은 불법성을 국회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MBC가 방송 장악에 맞서겠다는 내부 의지가 강하고 분열 없이 결속해 있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당장에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노조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BC 장악 관련하여서는 네. 영구히 막은 건 아니지만 일단 저지시켜 놓은 거. 한 1년 이상 좀 한 거죠. 그죠?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만약에 MBC가 이기면 그렇죠. 그렇게 되고 네. 우리가 이진숙이 혹시 살아 돌아오면 안 되는데 살아 돌아오더라도 2인체 2인 구조에서는 또 해봤자 우리가 또 할 거니까요. 아, 또 탄핵하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욕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당내에서도 사실 과방위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고 민생의제가 안 드러난다 그런데 제가 의총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탓하지 마시고 민생의제가 의제화되도록 미친 듯이 싸워주세요. 저희는 모든 걸 걸고 과방위원 전원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MBC 그 판결 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연대의 복원이에요. 연대의 복원? 예, 이게 사실은 야당은 시민사회와 노조와 교수들과 정의로운 세력 연대에 때로는 구심점이 되고 때로는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와 보니까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끌려다닌다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중심을 잡고 국회가 할 일을 할 때는 이게 협상이 되는데 자기를 못할 때 푸시 당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방위에는 정말 김영 간사 지도자고요. 그다음에 노종면, 이훈기, 뭐 이정헌, 황정화 거기는 카이스트 천재인데 국회도 천재 같아. 정치 천재 또 그래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은요. 예. 와 정말 완전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을 해주시고요. 김우영 의원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박민규 의원 점잖게, 제일 나이가 적은데 점잖게 꾸짖고. 그래서 거의 조인철 의원처럼 내용을 가지고 말을 느리게 하면서 뼈를 때려요. 이런 저희가 팀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방위는 계속 할 거예요. 위원장님이 뭐 훌륭하시니까 다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의원들이 하자는 거 쫓아만 가고. 그래요? 위원장이 되면 유혹이 많아요. 상임위원장은 일단 제가 연락받은 게 장관급으로 경호를 해주겠다 요청하면 이런 연락을 받고 그래요. 또 위원장들끼리 뭐 의장과 만나고 뭐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격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그 격이라는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예, 거기 답이 있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그 얘기 청부민원 그거는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봐요. 근데 검경이 수사를 안 해요. 오히려 방심이 내부에 그 공익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이.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 네. 류일임 위원장의 그 말도 안 되는 건 뭐 거의 다 폭로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정의로운 검경이 있으면 수사만 하면 꼭지가 따질 거다. 저렇게 네. 보고 있고 이제 KBS 네. 문제가 있어요. 아, KBS 이제 그 뭐, 파우치 사장. 파우치 사장이 되는 네, 거, 선거에 들어갑니까? 이제? 네, 윤석열 술친구를 네. 파우치 사장이 누른 거죠. 김건희 호위무사가. 이런 형국으로 보는데, 이제 그 경우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청문회, 국회 마지막 확감하는데 박민 사장이 나왔는데, 너무 모욕인가 봐요. 답도 잘 못 하시더니, 오른쪽 여기, 왼쪽인가? 얼굴에 경련이 왔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100%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건희의 힘 여기서 확인한 게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장범 파우치 사장 후보에 대하여 오늘 아마도 KBS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14일 내지 15일에 청문회를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간사님 잠깐 만났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며칠 할까요? 그래서 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도 훌륭하시잖아. 훌륭하죠. 훌륭할 뿐만 아니라 88년에 이해찬 대표하고 같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젊은 원로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당의 그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뭐 그냥 천리안. 그래서 지도자세요. 저희 과방이. 그렇군요. 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저는 뭐 과방위원장 말고 또 의원님 개인 정치인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냥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진짜로 정치적 해석이라든가 설명 이유 전혀 더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방위에만 집중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방송도 거의 줄였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줄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씨의 내구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뭘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 판을 주도할까?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아 최은순과 돈 이렇게까지 간 거죠.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떠나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이제 가야 되는데요. 네. 11시 회의가 있어서 우선은 저는 그 박근혜 탄핵 때는 조선일보가 기획자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기획들 보수의 재구성을 하기 위한 기획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선일보가 계속 관망 중인 것 같아요. 거기도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득권일수록 구린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 치고 보도는 또 다르게 하고. 아, 다르게 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못 참겠다죠. 사실 거기도. 예, 다 못 참겠다예요. 오늘 TV조선 제가 보도를 하나 보고 왔는데 네. 그 민주당이 그 윤석열 녹취 공개했다. 그 댓글에 네. 옛날 같으면 뭐 난리가 나는데 네. 댓글이 거의 5대5고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나 보수인데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요지의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제가 과방위 때 바빠서 언론을 못 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 욕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문화일보랑 조선일보가 막 일면에서 정청래 저 두 사람 욕은 제 좀 억울한 게 정청래 위원장은 너무 훌륭하시고 저는 쫓아만 간 건데 그 사진 크기라도 좀 내 걸 줄여줘야지. 알겠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욕을 무지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지역 가보면 다들 수고한다가 80%, 째려보는 게 20%. 그런데 10% 정도가 저한테 왜 그렇게 싸우냐고 하세요, 할아버지들이. 그럼 옛날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러고 오거든요. 지형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적어도 60대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취사선택해서 정보를 취합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고 네.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유일임이 그 구글 가서 유튜브 콘텐츠, 유해 콘텐츠 삭제 주장한 이면에는 유튜브도 소나기에서 정치적인 것도 삭제하려고 했다고 믿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유튜브는. 그럼 유튜브의 근거가 무너져요. 절대적 표현의 자유의 기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성과 관련한 뭐 그 불법 유해 콘텐츠는 삭제하지만 네. 정치적인 거는 삭제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이 구글 코리아 등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거 네. 민주당도 관심 가지고 있던 거 아셔야 돼요. 과방위원장이 아주 관심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 제가 그것도 폭로했잖아요. 유일인 거짓말. 구글 부사장. 구글 코리아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네, 한다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마컴 에릭슨, 유일임이 만났던 사람한테 진짜 약속했냐? 너 나와! 나오라고 요청했어요. 예. 못 나오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서를 써드리겠습니다. 확인서 써줬어요. 약속한 적 없다고. 그래서 구석구석 다 하고 있으니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 저하고 올해 민원년 때부터 같이 일한 사람이 보좌관이에요. 그래요? 너무 손발이 잘 맞겠죠. 이분도 완전 디테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저희도 그렇게 짜였고 간사가 뭐 간사가 디테일의 제왕입니다. 김영 간사. 저희도 한번 모셨었어요. 네, 저희 끝까지 갑니다. 35분에 여기서 출발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예,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또 기회 되면 또 네. 모시도록 해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화상 전화도 가끔가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전히 반갑습니다. 고맙고 네. 예,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지금 국회에서 저 민주당 비상 회의가 있는 예정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